자, 오늘 마지막 훈련 진짜 수고 많았고 아, 네. 우리가 마지막 이 훈련을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에 그 국가대항전에서 진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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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 노배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겠지. 삼각형이 두 개가 역으로 만나는 모래시계. 모래시계.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뒤에 한 명. 여기요. 대박. 이거네. 왜냐면 우리가 동삼각형과 역삼각형을 딱 두 개를 만나는 그 전술을 우리가 딱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공간을 주지. 자, 먹고 힘냅시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뭐야? 파전? 해물 파전? 아니, 오징어 미나리죠? 오징어 미나리죠? 아니야.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미나리인가 봐. 바삭바삭해. 바삭바삭. 향이 미나리 향.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아, 국물 진짜 진하다. 네? 고기 먹어볼까? 국물 진짜 진해요. 그래? 고기도 완전 부드러워. 와, 우리는 이런 된장 한식을 먹어줘야 힘이 나잖아. 맞아.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보다 맛있어. 진짜요? 나 엄마한테 전화한다. 아니, 엄마가 안 돼. 나 엄마한테 했는다. 엄마 미안. 감동이야. 오늘 저희가 연습 경기한 상대가 강했잖아요. 이 팀을 상대로 봤을 때 오늘 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거 알아. 일본은 기본적으로 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여자 월드컵에 우승을 한 거죠. 그리고 결승전에 한 번 우승하고 한 번 준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일단은 뭐 축구선수가 아니어도 축구를 다 배우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력이 20년 된 친구도 있고 잘해. 저희 상대팀이에요? 10년이면 됐어요. 결코 쉽지 않은 상대야. 참고로 나는 한 번도 선수 생활 때 일본한테 한 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유지하고 싶어. 일본한테 매번 졌어서 거의 대패 수준이어서 기회가 없었잖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기고 싶어요, 여기서. 그래서 진짜 다 쏟아 부으려고요.